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가장 한국적인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한복 입으러 왔는데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복 입을 때 너무 잘생겨서 외국인들이 입을 때 조금 잘 안 어울려요.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잘 어울려서 괜찮아요. 그럼 일단 입어보고 네, 나옵시다. 가보자. 엄청 많아서 어떻게 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많아서. 못 골라겠어요. 이게? 이거 딱 한국식이죠. 아, 못 골라겠다. 아, 맞다. 옛날의 패션 스타일 나라마다 달라서 너무 다양해요. 지금은 세계에서 하나만 패션 스타일이었어요. 스윗, 타이, 일. 재미없어요. 하지만 look at this. Perfect. 킹 느낌이 있어요. 왜 귀여운하기 전에만 사람들이 한복 입어요? 매일매일 이렇게 입고 일에 가야 돼요. 너무 귀여운하고 예뻐요. 여러분 문제 있어요. 저의 다리 보여요. 모이보다 다 짧아요. 파란색이랑 킹 느낌이 만나줬어요. 이제 액세서리 걸려봅시다. 옛날에 한국 여자들 가방 안에 뭐 넣었을까요? 핸드폰? I feel like we're in time machine. 옛날 사람인데 갑자기 this time 한국에 온 것 같아요. I feel like 그냥 한국 사람 지금. 옛날 경찰. 옛날 경찰. Bodyguard. 5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행하러 왔을 때 이 근처에 이 개벌동에 살았어요. 인서당에서 살았어요. 그래서 오늘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지금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아마 이 근처에 아직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? 진짜 영화 같아요. 지금 느낌이 사람들 찾아봐서 좀 부러워요. 네, 저 프린세스예요. 네. 프린세스 경찰. 경찰 조금 더 뒤에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조금 더 이렇게 뒤에서 오는 게 아니야? 와야 되는 거? 아, 그런 게 아니라.